네, 정영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4분이고요. 금요일은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 시간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여성들을 저희가 모시고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는 정말 우리 사회 문화 전반에서 참 무척 중요하게 많이 언급이 되어지는 또 과거와 현재의 차이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열쇠말 뭐 다름 아닌 성인지 감수성 있냐 없냐 이게 정말 큰 차이이기도 하지요. 특히 언론 보도에서 이제 조금만 잘못 이게 용어를 선택한다든가 해도 그 보도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만큼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에서 이를 전담하는 소통 젠더 데스크라는 게 있다고 해서 오늘은 직접 한번 모셔봤습니다. 한겨레신문의 이정현 소통 젠더 데스크 모셔봤습니다. 어떤 점을 예민하게 바꿔나가려고 노력하고 계시는지 한번 얘기 좀 들어보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정현 젠더 데스크입니다. 오늘은 젠더 데스크. 좀 소개를 해주세요. 소통 젠더 데스크. 네. 소통 데스크라는 것과 젠더 데스크를 이제 겸임하고 있는데 소통 데스크는 이제 저희 한겨레 내외부의 어떤 그 교류, 소통 이런 것들을 이제 전담을 하고요. 뭐 전담이라기보다는 제가 다리가 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젠더 데스크는 저희 이제 한겨레에서 특히 신문에서 나오는 그런 다양한 콘텐츠에 성인지 감수성을 좀 반영하도록 촉구를 하고 좀 문제가 될 만한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하는 역할.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초대석에는 소통 담당해 주시는 분이 나오셨어요. 방송인 남정민 씨. 들립니까? 들립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디랑 지금 연결하시나요? 소통 담당하고 있는 남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우리 오늘 용어 잘 써야 돼요. 지금 이제 젠더 소통 젠더 데스크가 와 계시기 때문에 용어 하나도 이거 빨간 줄 그으면 다시 해야 돼요. 아니 그러면 만약에 왜 그 네. 방송에서 편집이 되거나 이러면 네. 아 제가 오늘 삐 이렇게 처리가 네네.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데 삐를 할 수가 없으니까 사후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미리 사전에 빨간 줄 긋고 이건 안 된다 고쳐라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이번에 이 직책이 생긴 게 언제쯤이에요? 저희가 지난해 2019년 5월에 처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2대입니다. 직전에 임지선 젠더 소통 데스크가 학교 자랑하신 줄 알았어요. 2대로 들어오는 네네네. 제가 두 번째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전임이 이제 처음 하셨으니까 더 고생하시고 그랬겠는데. 네, 많이 기반을 만들어 주셨죠. 그러면 뭔 계기가 있었으니까 이런 게 네.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계기는 참 이게 흐름이라고 보는데 네. 그 이제 강남역 살인 사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미투 이제 사건과 그 보도가 이어졌죠. 네. 그게 이제 벌써 이제 3, 4년 되는 일인데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훌륭하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한겨레도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나 피해자분들이 2차 가해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표현이나 내용들을 좀 담긴 보도들도 있었고 어떤 어느 언론사나 사실은 지금 이 부분을 다 좀 반성해야 될 맞아요. 부분들이 있죠. 저희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좀 자유롭지 못한데 그 당시에 이제 몇몇 기자들, 많은 기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도 될까? 라는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없을까? 라고 하면서 좀 간담회를 제안을 해서 처음에 간담회 형식으로 예 간담회에서 이제 실은 이건 약간 그 공식적인 그 모임은 아니었는데 예. 제가 회사에 어떤 동아리 같은 걸 만들었었는데 그 동아리 구성원분들과 몇 분 이제 그 의사결정권을 가진 편집국장과 간담회를 했죠. 네. 네. 그때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야 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했었죠. 그때 이제 젠더 데스크라는 직책을 저희가 제안한 건 아니고 젠더를 담당하는 이슈를 담당하는 전담 기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걸 같이 팀으로 만들어서 컨트롤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좀 높일 수 있는 에디터, 젠더 에디터를 한번 만들어보자. 젠더 에디터? 예, 예. 네. 그건 약간 뉴욕타임즈 따라하는. 있었구나. 거기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이제 그 젠더 데스크라고 아까 전에 안녕하세요. 한겨레신문 이정현 소통 젠더 데스크입니다라고 하셨는데 네네. 우리가 데스크라고 하면 책상 아닙니까? 그렇죠. 네. 소통 젠더 책상입니다. 네네네. 혼자 활동하시는 거예요? 네. 실은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안타까운데요? 왜냐하면 많은 이제 인원이 있을수록 더 많이 이제 세심하게 살펴보고 네. 제가 만약에 자리 없거나 할 때는 그렇죠. 다른 분들이 이제 백업을 해주시려고 노력하지만 또 이게 다른 그 겸해서 하시는 것과 전담해서 하는 게 좀 다르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열심히 또
저희 요즘에 편집국 내에 의사결정권을 가진 의사결정권은 아니고 어쨌든 고위직에 네. 여성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예. 많아요. 네, 많아져가지고 그런 시각 저와 이제 같은 어떤 방향 이런 걸 가지고 어떤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조금 예전보다 많이 나아진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생기기 전과 후는 어떤 조직 내에서 변화가 있었나요? 일단 신문을 보시는 그 분들에게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신문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좀 더 뭐랄까 과격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 이제 내부적인 어떤 방향성으로는 이 예전에는 만약에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고 개인적으로 네. 막 이야기하거나 할 때는 아니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렇죠.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막 이런 네. 이야기를 많이 맞아요. 하셨는데 맞아요. 지금은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바로 네. 데스크니까. 네, 네. 빨리 오지 있습니다. 이게 수용도가 아주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그 부분이 정말 그 어떤 공식적인 직책이 있다라는 게 아, 이런 게 권한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렇죠. 계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좀 뭐 젠더 프리즘이나 쓰신 기사 네네네. 이런 거 보고 네네. 인터뷰 하신 거 다 봤는데 네네. 거기 보니까 왜 그 본인들의 어떤 죄를 좀 고백하고 하는 네네. 것들이 있더라고요. 뭐 한결에는 진보의 맏형 뭐 네. 이렇게 했다고 막 우리 큰 형님 뭐 네. 이제 이효 여사 돌아가셨을 때는 뭐 큰 누이의 서고 뭐 이렇게 네네. 써가지고 그거에 맞습니다.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계속 말씀을 하시던데 이 기사가 그러면 사회 정치면만 한정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에요. 모든 분야로 다?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콘텐츠 이제 네. 홈페이지에도 게시가 되고 이제 신문으로도 나오는 건데 이제 홈페이지에 나오는 경우에는 기사는 이제 미리 스크린을 하지만 제목을 좀 따로 다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이제 디지털 기사는 그렇죠. 예, 좀 더 쉽게 아무래도 많이 접근할 수 있게끔 예, 그 과정에서의 뭐 그런 게 좀 이제 걸린다거나 쉽게 해요? 아니면 자극적이거나 좀 빨리 원래 자극적으로 해야 클릭을 하죠. 그 줄타기를 하느라 이제 너무 항상 힘든데 안전한 네, 안전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 정치에만 한정돼 있지 않고 문화, 스포츠 다 포함돼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얼마 전에 이제 류현진 네. 선수가 예. 그 뭐 딸을 낳았는데 네. 그런 게 이제 뭐 예를 들면 정말 짧은 기사였어요. 네. 그런데 제목이 뭐 공주 나왔다. 그래서 다른 공주 나왔다. 뭐 아들 왕자 뭐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렇죠. 약간 굳이 그걸 부각해서 할 필요 있냐. 그렇죠. 뭐 등려했다. 뭐 이렇게 하면 되니까. 맞아요. 담백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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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 맞아. 예. 그런 것들 이제. 네. 공주라면 또 한 번 더 클릭을 하나요? 모르겠어요. 그래? 네. 더 안 할 것 같은데. 아무튼 예. 근데 요즘에 그러면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있잖아요. 네네. 계속 지금 터지고 있고 저희도 먼저 보도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관심을 그렇죠. 개인적으로 아니면 또 젠더 데스크 입장에서 네네. 관심 갖고 지금 살피고 이 이슈는 어떻게 용어를 쓰는지 이렇게 체크하고 계시는 게 있으세요? 너무 많죠. 지금 이제 뭐 가장 최근에는 이제 박원순 전 시장 네. 관련한 사건들 때문에 많은 콘텐츠가 쏟아지고 있고 그에 관련한 저희의 방향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공유를 하면서 하는데 되게 어려워요. 항상 어려운 부분인데 무엇보다 이제 제가 그때 저희 콘텐츠 그 사건이 있고 며칠 뒤에 네. 이제 회의를 하면서 제가 이제 할 수 있었던 어떤 이제 긍정적인 말로 좀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부정적으로 표현하기보다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건 또 약간 소통 데스크의 뭔가 네. 그런 역할 때문에 뭐 싸우자 이게 아니라 그렇죠. 이렇게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네.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했던 이야기가 저희 홈페이지나 저희 신문을 만약에 이제 피해자가 봤을 때 네. 좀 참담하거나 어떤 힘든 마음이 최대한 들지 않게 그렇죠. 우리가 해보자. 그게 배려고. 네. 네. 그런 이야기를 전달했었어요. 그런 약간 큰 방향과 더불어 이제 표현 작은 표현에서도 이제 저희가 중간에는 이제 그 뒤에도 질문 있지만은 호소인. 이라는 표현을 좀 정리를 하고 좀 약간 섞어서 썼었는데 피해자라고 네. 정리하자라고 여기저기서 쓰는 용어들이 좀 달랐었기 네, 때문에 많이 달랐죠. 뭐 고소인, 네. 피해자, 맞아요. 뭐 피해 호소인 맞아요. 그런데 그런 걸 좀 정리를 해서 우리는
그거 그의 피해를 이제 부정하지 않는 그렇죠. 그런 자세를 가져보자 그렇게 했었죠. 옛날하고는 정말 보도가 그래도 최근에 많이 변화를 하고 있다는 네네. 걸 조금은 느껴요. 네네. 여러 군데에서 언론들이 네. 조심하고 예전 같은 막 뭐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디 카더라 같은 걸로 네. 막 그림 그리고 막 상황을 말도 안 되는 그 디테일한 상황들을 묘사하고 네, 막 맞아요. 그랬던 기사들이 넘쳐났었는데 네네. 그에 비하면 훨씬 지금 근데 왜 이렇게 안 없어질까요? 이렇게 성범죄 뭐 맞아요, 이런 맞아요. 것들은 뭐 정말 이런 보도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많이들 지적하시지만 뭐 한 번쯤 저질러 봤자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결과. 너무 이제, 약하다. 그죠. 처벌이 네, 처벌이 너무 약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사회의 그 용인이 너무 그 뭐랄까요? 이해가 너무 반대해요. 반대하고 예. 그런 부분이 아주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을 해요. 참 속상한 거는 피해자들이나 여성들이 내가 어떻게 그러면 그런 일 당하지 말아야지 말 수 있을까 안 당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조심하면서 사는 게 너무 좀 화가 나고 가해를 하는 사람들이 아 나는 이제 우리 그런 어떤 위험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 강하게 가져야 되는데 그쪽이 더 조심해야 되는데 그거는 가해자가 피해자가 될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더 조심한다. 네네네. 그게 지금 저는 제일 이 문화가 지금 아직 많이 변하지 않았다 그런 거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왜 그러네요. 조심해야 될까? 더 많은 어떤 그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더 자유롭고 인간답게 사는데 그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계속 움츠러드는 이런 문화나 그런 뭐 형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지 않은 거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이제 고충도 충분히 너무 잘 이해하고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건 언론이나 많은 분들이 접해서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어가는 과정에서 그렇죠. 중요한 그 뭐랄까요 소통 창구로 작용하는 신문이나 방송사에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거 이렇게 쓰셔야 되지 않을까 아 그래요? 이러면서 네. 바로 수정하는 그런 흐름까지 오게 된 것도 많은 분들의 맞아요. 말씀과 네.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네. 긍정적으로 좋아지지 않았다는 네네네.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성범죄 보도 뭐 이런 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사실 좀 선정적이거나 그래? 이러면서 누구? 뭐 이정현 결혼 그럼 진짜? 나는 영원히 노래와 결혼 막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낚여서 들어가는 거. 예. 많이 해보신 선생님. 나는 죽었다 네. 생각하고 열심히 살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목 짓는 것도 고민이 되게 되실 텐데. 사실은 그 사이에서 고민이 있어요.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뭐 여성 관련 거 되는 걸 얘기하면 댓글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런 용어를 쓰느냐부터 해서 언론사는 사실은 그 또 상업적인 부분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생존을 해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선정성과 그 사이에서는 어떻게 그 중간에 그 어떤 것으로 기준을 잡고 보도를 하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이제 몇몇 사례들이나 이런 걸 가이드라인을 좀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이제 작성하는데 좀 참고를 한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네. 한국여성민우회나 서울 YWCA나 이런 곳에서 네. 언론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오래됐죠. 예, 성평등이나 성인지 감수성 관련한 모니터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서 네. 거기에서 이제 뽑아낸 쓰면 안 되는 용어들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쓰지 않고 그런 걸 썼을 때는 좀 우리가 그냥 사실을 좀 드러내는 식으로 가자 이렇게 제안을 하곤 하고요. 좀 이건 좀 뭐랄까 자부심이랄까. 네. 저희는 그렇게 선정적인 걸 애초에 많이 달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애초에 많이 달지 않고 이제 저희가 또 보도나 이런 내용이 어떤 뭐 심층 보도나 탐사 보도나 이런 부분도 좀 많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달기가 좀 오히려 선정적으로 달기가 좀 그 내용이 별로 그런 게 별로 없는 네. 네, 그런 거여서 근데 이제 진짜 저도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은 그 자료들을 보면 정말 심각한 게 많아요. 그 특히 이제 미투 보도 관련해서 과거 자료들을 보면은 네. 뭐 그러니까 가해 행동을 드러내는 거죠. 그렇죠. 가해자에 대한 관심과 네, 그 가해가 피해자가 어떤 일을 당했다. 그 당한 일을 너무 자세히 보도하는 경우가 많죠. 너무 많죠. 예,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아까 전에 정유실 아나운서 말씀처럼 이렇게 그
뭐 그림이나 삽화나 이런 네. 것들이 그렇게 이중으로 또 설명 옆에 달리는 경우도 있고. 근데 또 보면은 그 중에서 또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건 피해 여성은 항상 막 짧은 치마를 입은 그런 야한 이미지. 그리고 범죄자인 남성은 항상 고개를 숙이고 안쓰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맞아요. 그림자 처리를 한다든가 네네네네. 뭐 이런 경우가 많아서 네네네. 이거는 이런 것도 사실은 하나하나가 다 맞아요.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언론은. 네. 아주 큰 저는 그 시각 자료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아 이런 거구나. 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인식을 이렇게 뭔가 무의식적 인식을 할 수 예. 있게 만드는 네. 그런 자료라고 생각해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희도 그 신문과 덧붙여 쓰는 어떤 일러스트나 이런 걸 그릴 때 예전에 과거 어떤 일러스트나 이런 걸 보면은 좀 잘못한 것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은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거는 이렇게 어깨가 축 처진 남성도 네. 이야기가 되지만은 그런 거는 정말 좀 약간 동정론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인지를 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써서는 안 되는 거라고 하고 네. 예, 반대로 뭔가 악마, 막 늑대, 아. 막 이렇게 그런 표현하는 것도 본 적 있네요. 맞아, 맞아. 그렇게 표현할 그리고 수도 있어요. 정말 움츠러이는 여성 이렇게 된 그런 시각물도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의 정말 문제점은 이게 뭐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어떤 좀 특수한 어떤 나쁜 사람 속에서. 괴물 같은 존재 그들이 가해를 저지른다 성범죄를 저지른다 이런 생각을 만들 수 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이 일이 상황이 그런 상황 아니다. 특별한 상황일 것이다. 네, 뭔가 그런 일에 처하거나 했을 때는 내가 그 정도는 아니겠지. 그런 그렇죠. 거 그런 인식이 생길 수 네네네. 있죠. 그 왜 그 그림자 처리된 거 블러 처리됐다고 하는데 그거 막 갖다가 찾는 애들 있거든요. 고개 숙이고 막 있는 어깨 쪽 뭐 거북목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이런 데 쓰이는 그런 광고인데 나중에 그렇게 치면 일상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변에서 역으로 생각하면. 참 어렵네요. 어렵습니다. 네. 전 대상도 호칭의 방식 이런 것도 걱정이실 것 같아요. 호칭 정말 되게 분명하게 해야 되는 역할을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언론은 어떤 사건이든 어떤 대상이든 그걸 좀 머뭇거리지 않고 분명하게 호명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과거의 어떤 관습적인 표현이나 그런 거에 머물러서 쉽게 쓰는 경향이 있어요. 아직도. 네. 뭐 여판사, 뭐 여기자, 뭐 여배우 그런 표현들 정말 아직도 검색해보면 수두룩하고요. 참 그런 것들이 더 어려워요. 그렇죠. 또 이제 뭐 천안 사건 같은 경우만 해도 앞에 이제 계모 재혼 가지고 그렇죠. 되게 잘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직도 계모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쓰여지는 것으로 좀 그때도 역시 제가 칼럼에 한번 썼는데 그 계모라는 표현을 저희가 제목에 써서 그렇지 않다. 그리고 실제로 보건복지부 등에서 만들었던 자료를 보니까 아동학대 관련 통계를 보니까 그 계모나 계부에 의한 그 퍼센티지는 미미하더라고요. 친부 친모가 더 많습니까? 맞습니다. 거의 70%에 이르고 계부 계모는 제가 그 집계했던 게 정확하진 않지만 3% 정도? 네. 그러니까 쉽게 지탄을 할 수 있으니 나와 우리 정상적인 가족과는 다른 사람들이니 내가 하는 건 그 정도는 아니야. 그죠. 네. 이렇게 합리화하는 것도 네네네. 있는 거고 네. 참 어려운 그 용어 하나를 쓰는 것 자체가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네, 이번 네. 박원순 그 전 시장의 사건에서도 네네. 피해자 뭐 피해 고소인 아까 그 용어 자체를 정리하는 데도 시간이 좀 걸렸다고 맞아요. 얘기를 하셨잖아요. 맞아요. 언론사도 저희도 처음에는 이제 피해 뭐 호소인도 쓰고 피해자도 쓰고 섞어 쓰다가 저희가 이제 피해자로 바로 이제 정정을 했는데 이렇게 명칭 하나가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실 너무 중요한 거죠. 참 이번 사건이 좀 예전과 달랐던 거는 잘 쓰지 않던 말이었어요. 피해 호소인이란 말 자체를 약간 좀 난데없이 불려나온 말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근데 그 말을 써야 될 상황들이 있다고 봐요. 피해 호소인이란 말을 써야 되는 어떤 사건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 사건에서는 어떤 그렇게 머뭇거릴 이유가 별로 없었는데 좀 정치적으로 활용된 이용된 역할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부정하고 싶은 거죠. 뭐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그 가해 지목인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떨어지고 싶은 그 어떤 직접적인 사실과는 좀 거리를 두고 싶은 그런 생각 때문에 용어를. 그런 용어를 좀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자, 젠더 감수성이라는 게 이제 앞서도 계속 성인지 감수성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끝으로. 네네. 이것이 이제는 앞으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계속 저희가 했던 어떤 말 중에 하나가 어렵다는데요. 네. 그런데 어렵지만은 좀 어쨌든 세상과 교류를 하며 사는 입장에서는 거스를 수 없는 어떤 흐름이 돼버린 것 같아요. 네. 네. 뭐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교육 부분에서도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들이 이제 이 목소리들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도태하지 않으려면 네, 배워야 되고 자연스럽게 인지하고 변화도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지 피해자들이 어떤 부분에 이렇게 호소하는지에 대해서 좀 귀 기울이고 공감하려는 노력을 하면은 그게 어떤 꼭 괴롭거나 어려운 일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니까 결국 사람의 이야기, 상대의 이야기, 힘든 사람의 이야기 귀 기울이는 게 먼저 전제가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네. 자, 금요초대석 오늘 한겨레신문의 이정현 소통 젠더 데스크와 함께 성인지 감수성 보도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현장에서 하고 계신지 어떤 변화가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를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남정민 씨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7월 24일 금요일 순서 여기서 마치고 저는 주말 보내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